저희 프로그램이 먹거리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가 시식을 하는 장면이 유난히 많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먹거리 엑스파일 게시판에 제 젓가락질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. 어린 자녀에게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혼냈더니 이영돈 PD도 젓가락을 제대로 안 쓰는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 글을 보고 저 충격받았습니다. 사실 제 젓가락질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 젓가락질을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. 좋은 프로그램 잘못된 젓가락질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. 제 젓가락질을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. 맛을 볼까요? 방송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시식 장면. 이때 보이는 젓가락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지만 지적을 받아본 건 사실 처음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 젓가락질은 정말 잘못된 걸까요? 전문가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. 완벽하지는 못합니다.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일부 가운데 손가락 사용 방법이 좀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검지가 있고 중지가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젓가락 위에 얹어서 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부 불량이죠.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일부 불량에서 많이 생기는 전형적인 종류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이게 올바른 젓가락질의 하나의 방법입니다. 전체 길이 중에서 위 상단 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요. 엄지가 위 젓가락 위에 감싸주고 있고, 또 뭐 검지가 위로, 위쪽 젓가락을 잡아주고, 이 중지가 이 검지하고 사이를 밀어주면서 이 젓가락을 밀었다 당겼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위쪽 젓가락을 당겼다 밀었다 해주면서 끝에 부분을 일치시켜주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뛰어나서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지 또는 양궁이라든지 이런 손재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이유가 바로 젓가락 문화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릴 때 배우게 되면은 IQ가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졌습니다. 우리나라 성인 중 대부분이 자신은 올바른 젓가락질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. 하지만 60, 70%는 완전히 틀렸거나 혹은 저처럼 부분 불량의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젓가락의 3분의 2 지점을 잡고 엄지와 검지, 중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젓가락을 밀고 당기면서 사용하는 겁니다. 잘 보이시죠? 어린이 여러분, 이제 저도 제대로 합니다. 여러분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.